오랜만에 나오는 보석입니다. 보석. 제가 키워야 되는 보석. 아, 스냅백 뒤로 쓴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야, 어서 와. 일단 이거를 버려. 오늘 홍대에서 데리고 온 애들입니다. 이거는 근데 개팍한데 누가 여기다가 패치질 해놨네? 누가 사단마크 박아놨네? 야,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? 야, 이 털이 원래 하얗고 엄청 거친 털이거든요? 야, 근데 너무 더러운데 털이? 털 좀 이거 탈부착 되잖아. 이거 좀 바꿔줘라. 아, 나 털 있어. 나 털 안 쓰거든? 어. 나 털 안 쓰는데 너 가질래? 나는 털이 있거든. 그래서 털 안 써. 좀 털 좀 바꿔. 날씨 꽤 풀린 듯. 배그 화이팅! 저도 폐고인 거 아는데 최겨울 최! 공황도둑 같은데. 공황도둑? 어, 폐고 맞아요. 맞아요. 오랜만에 나오는 보석입니다. 보석. 제가 키워야 되는 보석. 제 역할 이거거든요. 와, 오랜만에 나온 보석이세요. 제가 키워야 돼요. 너나 잘하세요. 요 사진 찍은 거 살짝 이렇게 힙스터처럼 찍었는데 촥! 차문 열고서 삼 촥! 따다다 촥! 따다다 촥! 따다다 해가지고 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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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의 멘토는 이거야? 너 여기 우리 카페에서 문제야 지금? 얼마야? 와, 좋아 좋아. 강세. 아, 스냅백 뒤로 쓴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야, 어서 와. 어서 와 어서 와. 걔형 이걸로 코디해보라고? 아, 못해 못해. 이건 뭐 감으로 떡볶이 만들라는 거야. 단감 하나 주면서 아, 요리사님 이걸로 떡볶이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 같은 거야. 못해 못해. 이건 못하는 거고. 이거 노답인가요? 라고 물어본 거야. 1290원에 팔아도 안 살 듯. 일단 이거를 버려. 진짜로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. 안 되는 제품 어차피 안 되는 거야.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. 근데 감만 갖고 있어. 그러면 그 감을 일단 버려야지 뭐 어떡할 거야. 아깝다고 그 감 갖다가 빻고 찍고 하면서 막 떡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막 고춧가루 넣을 거야?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일단은 버려. 일단 버리고 이거 정도는 뭐 어떻게 저렇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바지나.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본인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볼 때는 이렇게 장식장 이런 거 좋아 보이면 어느 정도 이제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. 장롱도 좋아 보이고. 그러면 돈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세요. 제 유튜브를 보면서 스타일 하나 딱 잡으시고 난 이 스타일이 좋아. 일단은 속는 셈 치고 일단 사세요. 본인 스펙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.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옷을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일단 샀으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니야.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. 세 번째 문제가 친구들이 겁나 뭐라 할 거예요. 예를 들면 그냥 깔끔하게 입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본인 스타일을 뭐 힙스럽게 입거나 뭐 아메카지나 뭐 고딕이나 뭐 미니멀리즘이나 뭐 막 입어요. 그럼 여러분이 딱 입고 나가는 순간 일단 세 번째 문제 친구들이 그 옷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불알 친구들 있죠. 근데 불알 친구들 옆에서 야 병신이냐 계속 옆에서 에이 병신이 할아버지 같이 옷 입고 다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카톡에다가 막 아 쟤 옷 못 입잖아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. 진짜로. 근데 만약에 그거는 걔네들이 옷 입는 걸 좋아하고 만약에 구독자분이 봤을 때 그 친구가 잘 입으면은 그 말을 수용을 해야죠. 근데 그 꼭 그러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. 트레이닝복만 입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. 저 어릴 때도 고등학교 사복학교 나왔으니까 입고 다녔을 때 좀 특이하게 보면은 짓궂어가지고 뭐 라는 게 있었어. 근데 걔네들 지금까지 트레이닝만 입고 다녀. 옷 더럽게 못 입어. 난 그때 듣지 않았거든요. 절대 그 친구들 말 듣지 말고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샹마이웨이로 가세요. 일단은 여행 스타일링에서 올리셨네요. 근데 이분이 진짜 말랐어요. 진짜로 진짜 말라가지고 좀 넘사급. 위에는 되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밑에는 발렌시아가로 나 돈 많아요. 왜 깔끔하게 입었고 뭐 보통 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츠 같은 걸 신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발렌시아가 딱 해가지고 나 돈 많아요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 차라리 부츠나 힐을 신었을 때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. 와, 캐리어 몇 개 들고 가는 거야? 아니 도대체 다 뭔데 캐리어 네 개나 들고 가요? 뭐 밀미업자세요? 핸드메이드 싱글 코트에다가 안에 목폴라 했는데 이건 진짜 깔끔하죠. 살짝 뭔가 이런 시크릿한 차도녀 느낌? 귀걸이도 때 그 스타일에 잘 맞게 어우러지게 좀 큰 빅사이즈로 많이 했고요. 영 앤 리치, 그치? 영 앤 리치 살짝 그런 느낌이야 진짜. 살짝 영 앤 리치 코디네. 구찌 벨트에다가 그리고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어머 비켜봐라 하면서 딱 열면서 영 앤 리치 이런 것도 셔츠가 기장감이 있으니까 비율 보완을 한 거죠. 열었을 때 좀 기장감이 있는 셔츠를 지금 착용하셨잖아요. 팔 소매도 접은 것처럼 보면은 그랬을 경우 벨트를 좀 배 쪽에다 해주면은 그게 착시 효과로 되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. 굿바이 여름. 아 이건 여름 코디구나. 근데 몸에 타투가 은근히 많네. 작은 조그만한 게. 가방 너무 이질적이다. 가방 너무 이질적이고 이게 자연스럽다 이런 게. 옷 잘 입어. 뭐 얘기할 게 없어요. 오랜만에 시내로 외출해서 올리는 데일리. 이분 여성분이네. 못 입었어요.
이거 이거 봐도 알아요. 그렇게 요즘 트렌디하게 입는 제품, 그 다음 착장은 아니에요. 예, 왜냐면은 이 코트 자체도 트렌디한 브랜드가 미는 코트의 그 디자인 핏이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리고 뭐 이 신발도 그렇고 되게 이 착장 자체가 막 유행하는 전체적인 무드는 아닌데,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 느낌대로 해서도 그렇게 막 잘 입은 타입은 아니다. 오늘 신은 거. 근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네. I am Groot. 네. 자, 빡빡이 입문했습니다. 아, 지금 빡빡이 아니었는데 빡빡이로 했어. 너무 잘생겼다, 얘. 그치, 이 친구 너무 귀엽지 않아? 귀엽게 생겼어.